레디 키보드도 안 되고 마우스 혹시 바꿔 봐도 안 돼요. 이걸 딱 제키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수리하는 거 동영상 좀 찍어도 되시죠? 이렇게 나오신다면서요? 키보드도 안 되고 마우스 혹시 바꿔 봐도 안 돼요. 나도 바꿔 봤어요. 불이 아예 안 들어오네. 전체가 여기 있구나. 이쪽으로 이사하시고 쓰셨던 거죠? 네, 어제 토요일까지 썼어요. 근데 되게 소름 돋는데? 어제만 안 좋지. 어제 사무실 안 나왔으니까. 네, 토요일까지는 멀쩡히 됐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켜니까 이러신 거세요? 네. 다시 켜도 예. 아, 이거를 통해서 하시는 거군요. 아까도 혹시 여기다 꽂으셨어요? 아니요. 다른 마우스. 네. 다른 마우스도 여기다 꽂아보셨어요? 아니요. 저쪽에. 본체. 네. 이거 갖다 꽂으니까 안 돼. 네. 그리고 깜짝 반. 왜 안 되지? 얘가. 갖다가 다시 켜봅시다. 여기서 마우스 붙고 키보드도 놓고 놓고 키보드도 안 놓고 껐다가 돼요? 네. 그렇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 마우스 저기다 꽂았다 다시 이쪽으로 옮긴 것밖에 없는데 키보드도 잘 되고 마우스도 잘 돼요. 혹시 요거 받침대 예전부터 계속 쓰시던 건가요? 네. 아니요. 이건 예전에 안 썼죠. 혹시 4월 24일 날 설치하셨어요? 이거. 4월 24일이 4월 24일은 우리 이사요 온날인데. 온날인데. 여기 온날이에요. 이사 온날인데 그 전에 썼죠? 그 전에도 쓰셨던 거고요. 네. 뭐가 이상했었어요? 아니요. 4월 24일 날 요거 설치했다고 돼 있으시길래. 네. 인터넷 인터넷에 옮겼겠죠? 증상이 안 나오니까. 아까 그거 이제 마우스 안 되시던 건 맞는데, 그 상태에서는 요 밑에 불도 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제가 한 거라고는 이거 마우스 빼가지고, 이 본체에다 앞쪽에다 꽂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앞쪽에 꽂았어요? 예. 예, 그 상태에서는 어차피 안 되고, 껐다 켜야지만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예, 껐다 아, 켜고. 마우스를 옮겼을 때는 껐다 켜야 돼요? 아니, 원래 안 해도 되는데요. 아, 어. 마우스가 아예 작동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어, 안 돼서 껐다 켰다가는 몇 번 했죠? 한 두 번, 세 번 했죠? 예. 네, 원래 그 이제 복구 모드 나오신 게 오늘 아침에 혹시 화면이 안 나오고 몇 번 껐다 켰다 하셨어요? 한 세 번? 제일 처음에 와서 켰을 때 이 화면 아예 안 나오셨어요? 아니요. 아까 뭐 저기 복구 모드요? 네, 복구 모드 그거. 켜자마자. 그게 이제 세 번 뜬 거죠. 세 번 껐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복구 모드라는 게 사장님이 아침에 와서 컴퓨터를 딱 켰더니 예,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와서 또 껐다 켜고 또 껐다 켜고 한 다음에 그 화면이 나오죠. 원래부터 그것만 나왔어요. 아, 제일 처음에 딱 켰을 때부터요? 네.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어 매매고 일단은 매매가 거의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그냥 소통을 하고 그 상황 봐서 이제 안 되면 문자를 받고 나머지 상금이 되나요? 그러면은 이게 아직 무조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2억 4,200 정도 있잖아요. 그죠? 사장님 참, 이것 좀 잠깐 봐보셨어요? 아침에 그러면 맨인데 혹시 오셔가지고 키셨을 때 요 화면 나오셨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바로 매매가 나왔어요. 어떤 거예요? 복구. 복구 모드가 바로 나오셨다고요? 네. 원래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먼저 뜨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안 뜬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복구 모드 네. 그 선택하는 게 나오셨어요. 그걸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금액이 키보드 마우스 안 되고요? 네. 혹시 USB 같은 건 뭐 따로 꽂으신 건 없으시죠? 없어요. 책이 막혔죠. 저는 융자 있으면 안 돼요. 전세금 안 받아도 융자 산다가 책이 막혔죠. 대출은 여기 일주일 날 이제 매매를 못할 경우에는 그래야만 되니까 메인보드 CMOS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건전지가 하나 꽂혀져 있습니다. 이 건전지를 뺐다가 다시 꽂으면 되는데요. 이 래치 부분을 딱 제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빼서 5분 있다가
다시 꽂아주시면 되세요. 제일 처음에 키면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요 윈도우즈 전에 그 프로그램이 뭐 꼬이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초기화시키고 다시 해놨거든요. 제가 일단 그리고 혹시라도 램이나 그래픽카드가 접촉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서 그것도 제가 빼가지고 다 닦아놨고요. 일단 요 상태로 해보시고 혹시라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시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전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봐서는 제 밭에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님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 누르냐고 눌리봐. 야 니네도 개처럼 닮지 마 알았어? 응? 아주 피곤해.